지난 시간 KBS가 컬러 복원한 4.3 메이데이 영상을 전해드렸죠. 4.3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많은 사료 가운데 영상 자료는 극소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가치가 높은데요. 27년 전 KBS가 단독 발굴했던 현대사 영상 자료 전진조선보와 전진대한보에서 4.3 관련 영상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영상이 어떤 기록물인지 유용두 기자가 소개합니다. KBS는 정부 수립 이전인 지난 1947년부터 1950년 6.25 한국전쟁까지 격동기의 한국 현대사를 기록한 뉴스필름, 전진조선보와 전진대한보 등 희귀 영상자료 151편을 발굴했습니다. 1994년 KBS가 입수해 독점 보유하고 있는 이 영상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전진조선보와 전진대한보 38편을 포함해 151편의 필름입니다. 전체 길이는 8시간 분량입니다. KBS가 당시 개인 소장가에게서 수집한 것으로 1947년 11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부터 6.25 전쟁 초기 사이 국내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통령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내게 대해주신 것을 날로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미 군정청 공보부는 광복 후인 1945년 정책 홍보를 위해 조선시보를 제작해 영화관에서 상영했고 1947년에는 전진조선보로 제호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엔 전진대한보로 이름을 바꿔 6.25 전쟁 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작과 검열을 담당했던 미 군정과 대한민국 공보처가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한 이념과 기억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전진대한보는 6.25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대한유스를 거쳐 대한유스로 제작을 이어갔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골라 제작한 영상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맥락을 직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남아있어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